선생님 하면 보통 일반 학교의 선생님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만, 학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야간 학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조금은 다른 선생님들을 한승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질 무렵 작은 교실 안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젊은 층에 속하는 40대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어르신까지 늦게나마 배움을 쫓아 야간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강단에 오른 선생님은 은행원과 경찰, 제약회사 직원 등 그 직업도 다양합니다. 작은 지식이라도 나누기 위해 일과를 마치고 무료 재능 기부에 나선 겁니다. 저희가 큰 힘이 못 되더라도 작은 힘은 됐으면 하는 바람, 그 한 가지 바람으로. 덕분에 70이 다 돼 구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변정순 할머니 등 학생들은 카네이션 한 송이와 정성스레 마련한 식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보답을, 스승의 날이니까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아직 한글을 깨치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글과 수학 등을 가르치는 충주문화학교. 스승의 은혜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가슴은 뜨거워지고 눈가는 촉촉해집니다. 이곳 역시 전현직 선생님과 주부 등이 봉사를 하는 야간학교. 제가 제 이름도 쓰고 주민등록번호도 썼어요. 그러면서 와서 자랑하고 그러는 걸 볼 때 너무도 고맙고 뿌듯하죠.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에 음료수 한 잔,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누는 게 이들의 마음입니다. 선생님들이야 뭐 참 우리를 이렇게 모르는 걸 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33번째 맞는 스승의 날. 야간 학교에서도 스승과 제자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나눴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